오늘은 잠언서 25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15절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마지막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말 지켜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죠.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입에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입에 것만 나오나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봉독한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육체는 올라가지 않지만 영과 혼은 변화돼서 홀연히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여기서의 혼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죄인이고 가진 마음이 죄인이에요. 영혼 몸에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떤 걸로 회복을 시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첫 창조 때의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 아담은 누구를 닮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어진 게 아담인 거예요. 첫 창조 때의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주었을 때 아담은 그 계명을 하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백성, 그러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는 거였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주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11장을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방법을 취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노아의 그 홍수를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동케 함으로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신다는 거. 사람이 경영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 같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방관자처럼 두고 계시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죄악이 살 때를 주님이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죄악이 찰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을 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선악간에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따로따로 뭔가 사랑을 받는 족속과 미움을 받는 족속처럼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죄의 속성을 가진 가나안 칠족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3장에 나와요. 16절로부터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건 근본 죄인인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혼 몸이 완전히 타락되어진, 의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죄 없다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그들을 심는데 하나님의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정이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그걸 찬송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른 게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많은 종교,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 그 여호와 그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 구원이시라는 거. 그분만이 주라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귀를 기울여 듣고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거를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알게 하고 손목에 그것을 메고 미간에 메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셨음을 우린 이스라엘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도록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있고 죄인의 속성인 완전 타락한 전인 타락한 그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완전히 바꿔서 딴 사람으로 영어로 치면 transformation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 거하시고 이제 이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혼적인 부분으로 침노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게 하는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30분 찬양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고선 다시 집에 오면 뭔가 의로워진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 뒤집어 놓는 거죠. 심령을 뒤집어 놓는 기경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함으로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악한 그 죄가 가득한데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보는 눈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입술의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했잖아요. 불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사함을 입어서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깨끗한 건 뭐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 걸 말하죠. 영을 깨끗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행동도 깨끗해지니까 결국 영혼,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전인 타락을 한 자가 전인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즉 우리가 영과 혼이 깨끗함을 입으니까 몸도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의미가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불의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의로운 자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이 선한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곧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선한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그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건 그의 거룩한, 죄 없는, 불법에서부터는 속량함을 받은 선한 행실을 하는 선한, 즉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무슨 행함? 선한 행함. 율법을 지키듯이 뭔가 지키려고 애쓰는 행함이 아니라 선한 행함, 의가 나타난 행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함,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행함,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이지만 굉장히 성경의 핵심을 말했어요. 이것이 있어야 이 다음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오래 참으면,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와요. 많은 단어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우리를 참고 계세요. 이 인생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참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회개하면 또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참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방관이 아니에요. 방관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죄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저 영혼들이 죄악으로 빠지고 있고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애통하시는지는 아시게 돼요. 너무너무 애통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다 지금 지옥불에 있을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세요. 내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도록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게 준 영혼을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 내게 준 영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마귀에게 속으면서 진멸되고 진멸되고 무너지고 무너진 우리들을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서 스스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너무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왜 이렇게 놔두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능히 이기고,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교회 간다고 구원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나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힘이 많이 들어요. 훈련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기회를 또 주셔서 또 일어나야 되는 훈련을 받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된다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관원이라고 하면 이제 동해에 일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통치자를 말하거든요.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어진다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뭘 말해요? 선한 말을 해요. 부드러운 혀가 되셔서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한 거. 여기서 뼈를 꺾는다라고 해석된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알아야 이 뼈를 꺾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를 해결이 되게 하는 거. 부러지지 않는 거를 꺾어서 부러뜨리는, 여기서 뼈를 꺾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걸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 이거를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한 입술,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성경에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나발이 안악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화를 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가는데 종에게 듣고 편히 가서 말에서 내려 엎드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이 한 말을 칭찬을 하는 거죠.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선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선한 양심에서 나와요.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마음에 한 사람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거지, 육에 대해서 죽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할 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선한 신의 성품에 도달하려니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선한 양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감정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다 부숴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믿음이에요. 그 시작이 믿음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의로 사는 자가 될 때 시작인데,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로 부르고 그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이를 이룰 거를 그가 가서 다윗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꿀을 찾았느냐 라고 말해요. 우리 꿀을 찾고 있죠.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동안에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꿀을 보거든 충분한 만큼, 딱 족한 만큼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과식하면 토해낸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깨닫게 하시는 양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듣게 하세요. 설교를 여러분 여러 번 들으면 또 다른 걸 또 듣게 되어지는 건 그때는 그거를 또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지 제가 열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열을 다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 명이면 열 명에게 골고루 다 거기에 맞게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오멜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흡족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을 때 은혜를 받아서 흡족해져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살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고 욕심을 내도 더 안 알아져요. 주신 만큼만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주신 은혜가 그날 족하다. 그날 걱정하는 것도 그날이 족하다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 것까지 오늘 다 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7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헛되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하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만큼, 지금은 이만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안 주셔도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셨든 그 모든 상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한꺼번에 안 주세요. 차근차근 지혜가 늘어나지. 여러분 가나안 족속 한꺼번에 내쫓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리 때 들깨들이 다 더럽혀놓을까 봐 우리에게도 한 번에 다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주는 꿀에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만큼 주신 건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에 더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되고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꿀을 먹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주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안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웃에게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렵다. 이웃집을 왜 부지런히 다녀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기 걸 가서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웃의 것을 빌리러 가거나 탐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내 것에 만족하고 나만 돌아보는 사람은 이웃의 부족한 것을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할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에 해를 끼치지 않죠. 8절을 보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바로 그디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자기 이웃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 이웃을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자기가 뭔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부족한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입을 벌려 잘못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거를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 만나도 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제가 꼬치꼬치 안 물어요.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마음 놓고 털어도 그게 바깥으로 새나가지도 않고 그게 흉이 되지 않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나한테 다 털어놔도 될 수 있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 털어놓으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부터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혈연 뭐 이거 따져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직업이 뭐세요? 꼬치꼬치 무슨 호구조사하듯이 물어요. 우리가 남의 거를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가 당신한테 유익이 있다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가장 아프고 힘든 거 기도 같이 해달라고 내어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꼬치꼬치 묻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뒤로 가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가지고 가서 망치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독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37절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마음이 선한 양심과 사랑의 마음이 되어졌다면 내 이웃의 형제나 자매가 영원히 살아 일어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가식거리가 되어지고
남을 험담하는 입술이 되어지니 이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죠. 19절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와 같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진실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것들이 마치 부러진 이빨 같다는 거야. 부러진 이빨은 아파서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요.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면 뭐예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죽죠. 또 탈골된 발은 뭐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지한 이 것들은 다 헛것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그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고요. 육체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데 그건 사망이라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20절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마음이 상한 자를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노래를 한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나서 노래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자는 그 고통이 말도 못한데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불 부글부글부글부글 소다한테 식초 부으면 어떻게 돼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으라는 얘기고 소다에가 식초를 넣어가지고 분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가 혹시 나의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다음 절이 말해요. 혹시 그것이 내 원수일지라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원수 갚도록 다 맡기는 것. 로마서 12장 20절에 말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으리라.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로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원수가 누구 때문에 나한테 원수 짓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여자들은 남편 용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 소굴색이니까 남편 용서 못해서 일을 가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아무리 나한테 원수 짓을 하는 남편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망?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사랑하는데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데 용서 안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함을 받고 있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복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나만 복받은 자가 아니라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도 그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는 건 나한테 지금 원수지랑 그 사람을 벌주고 다리몽둥이를 부드러트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하고 나에게 원수짓한 그 악한
한 거를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결국은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과 아수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북왕국과 남왕국 형제잖아. 그런데 싸워서 서로 죽이고 스스로 멸망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몸을 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이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데 그 남편을 내가 미워하고 물어뜯으면 가정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인생이 남편 흉을 자식에게 봐요. 남편 흉 자식에게 보면 자식을 독을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식이 죄를 짓게 되죠. 23절 말씀,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몰고 오는 것과 같이 험담하는 혀는 성난 얼굴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몰고 오는 비는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 심판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험담을 해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하고 속에서 험담을 해도 속이 상하죠. 어우 속이 상해. 내 입으로 내가 저주를 불러요. 진짜 속이 상해요. 이 입의 말의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우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럼 실제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우리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게 저주가 오느냐 축복이 오느냐 이거는 내 입의 말이에요. 내 입의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도 살아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요. 그러나 이 혀를 잘못 써서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해서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여서 다투지 않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참으면서 그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 혹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본문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이사야서 52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인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날에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을 하는 자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을 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 소식이잖아요. 십자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하는 자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좋은 소식은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을 해요. 파수꾼들의 소리라.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면 전해서 그 영혼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26절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되는 건 뭐야? 죄에게 다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더럽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흐려지고 다시 샘이 오염이 되어져서 더럽혀진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모든 것에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요, 막연하게 알면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인으로서 많은 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에 만약에 그가 이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이 앞에 행한 의는 아무 성의 없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앞에 행한 의는 기억도 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행한 의는 사는 동안에 영화로 받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꿀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가지면 악으로 빠져서 타락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앞에 선한 걸 행한 건 다 이 땅에서 받는 걸로 하나님이 주시어서 그 누리고자 하는 영화를 누리게 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말한 거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필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져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져서 적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죠. 뭐 내 마음을 안 다스리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야죠.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인 거 이제는 아시죠? 그럼 바로 다스려야죠. 그거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읍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디다 파수꾼 세워야 돼요? 눈에 세우고 귀에 세우고 입에 세우고 생각에 세우고 마음에 세우고 말씀을 어디다 두고? 생각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늘 귀에 말씀을 듣고 눈이 말씀을 보고 입이 말씀을 말하고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럴래니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기를 즐거워해서 취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함에 나한테 주어진 이 분복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가신다면
감사가 더 넘치도록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 뭔가 다고다고지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꿀은 오늘에 만족할 만큼만 드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기쁨만큼 기뻐하시고 내게 준 만큼 거기에서 감사하시고 거기에서 행복하시고 거기에서 평안하시고 평화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은 평안. 항상 여러분이 평안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한숨이 왜 나와요? 자꾸 내가 걱정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없어서 주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건 그 안에서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구원자라고 믿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몸을 하면 돼요. 열심히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린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를 믿고 사랑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림을 받은 거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이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선한 말, 감사의 말, 또 선한 행동, 감사하는 그 선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서 또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원하시고 말씀 앞에서 또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이제까지는 겉사람을 따라서 살았으나 이제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더 날마다 나아가며 말씀을 받되 믿음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만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서로 물고 뜯으며 헐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또 내 안에서 원망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이런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내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절대로 악한 것에 작은 것도 죄를 용납하는 틈을 주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영혼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